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2.15%, S&P 지수는 1.92%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은 1.7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됐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LS전선 아시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87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종전 추정치 컨센서스 84억 원에 부합하면서 실적은 괜찮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보입니다. 최고 실적의 배경은 베트남의 내수 프로젝트 증가와 도시화 추진,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재개로 전력선이나 통신성 등 전선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국향 UTP 등 고부가 비중 확대에 인한 맥스 기선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얀마 법인은 가수주분의 매출로 전환되면서 생산 효율화 등의 원가 절감으로 3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실적 추정 속에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초고압 전력선 중심으로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면 올해 하반기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기 성향에 대한 전선의 지중화 그리고 전력량 확대로 관련 보고가 전선, 그러니까 초고압 전력선이나 통신선 매출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통한 통신 케이블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전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향 고부가 제품의 믹스 개선도 지속적인 수익 개선의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약 8,560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35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비 18.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고 실적을 구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구리 가격 하락 때문에 매출 둔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30선,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유로, 환화, 엔화 약세가 전체적으로 달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에 환율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시즌도 주중 증시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어느 정도 어닝 리비전은 급격하게 하향되고 있고 코스피 이익 전망도 하향되기 시작한 점은 다소 시장의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다시 한번 우상향 그림으로 나타오는 점도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35% 폭락했던 넷플릭스 2분기 실적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미국의 빅테크주들의 심리,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네이버 모두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모두 22일 발표될 만한 볼 수 있는 국내의 어떤 대형사들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국내 대형사의 실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